자, 저번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. 근데요? 그죠? 그래서 장세가 지금 사업을 지금 다안 하고 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, 망해서. 그걸로 계기점으로 진짜, 잘된 네. 사람들이 있을 건데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, 장사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지금은 조금 정택이 이렇게 바쁘다고, 안 바쁘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. 근데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나 모르겠네. 비방법 같은 거라도 혹시 있을까요? 그런 거? 네. 한번 더 물어보면 할머니 뭐잘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요? 네. 지금은 힘들어. 그냥 힘들면 뭘안 벌렸으면 좋겠다. 뭔가 태도를 잡고 안 되니까 다른 걸뭘 해볼까? 저걸 해볼까?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되는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 운기가 뭔가를 다른 걸 했을 때막 하면은 좋게 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지?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방금 애기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사가 안 되면은 어떻게 진짜 발악을 해서라도 간절하게 조금 이런 거 하나 두면은 좀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 없는데 뭐 갖고 있으면 나도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나도 좀 갖고 있겠다. 그냥 아니면 그럼 선생님만의 비법 없어. 그냥 뭐 두면은 웃기지 말라고 돼. 난 몰라. 뭐 해야 돼요? 아 시도 마다기 시도 없던데 자꾸 말 말하라고 그래. 없는데 없어. 누가 그래? 선생님 딴 선생님한테 물어봐. 난 모르겠어. 아 진짜 없어. 근데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. 버텨야 되잖아. 사람이 버텨야 되는 거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요.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야 있잖아요. 공들이고 타도돼요. 사람마다 다 도상이 있는 거잖아. 니들이 그냥 배똑에서 뚝 나왔냐? 바보 같은 인간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 들이면서 살아야지. 어? 교회를 다니든 뭐 부처님을 믿든 뭐 조상 내 조상을 믿든 울랑말랑 깨인구름 못든 뭐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를 밀었을 때다 하늘에 계신 분들이잖아. 이 바보야. 그러면 내가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고서 왜날 죽여요? 날 죽여. 니들 죽였냐? 이 바보야? 죽인 적 없어. 어떻게든 살게끔 만들어줬던 게내 조상이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야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절간에 가서 빌어야 되는 사주팔자면 가서 빌어. 빌어갖고 내가 이렇게 좀 어떻게 살 방도를 좀 알려주세요. 그러면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. 뭔가를 이루어줄 수 있게끔 뭔가 계기점이 또 생길 거야. 지금은 말 그대로 어디 가도 무속인 집에 가갖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대. 그러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가만히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.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상책이다. 그리고 뭔가를 그러니까 길잡이 노릇처럼 이거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.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봐라. 타협을 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당신은 이런 거 부분에서 뭔가를 전복 시켜라. 그런 걸 썼을 때도 내가 뭔가가 잘하는 부분이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,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, 뭔가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. 열심히 내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왜 물건 갖다 놓으면 이게 다잘 된다. 뭐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거나 뭐 사업이 안 되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본인이 좀 움직여야. 그냥 뭘 찾아야지.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. 내가 인정하고 잘못됐던 거는 아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막 뭐라고 삿대질하지 않아. 오히려 있잖아. 우리나라에 또 사람들이 막 오히려 변명하면 더 싫어하는 거 알아 못 나. 그치? 그러면 내가 잘못됐던 거 그냥 차라리 인정하고 마는 게 맞아.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요걸 내가 개선하고 고쳐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 내가 자기 개발이 중요한 거지 뭘 그래.